이번 시간에는 전기전자에서 많이 사용하는 각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도 많이 사용하지만 각속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전기전자를 배우는 사람은 각속도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파수 같은 경우는 1초 안에 주기 있는 파동을 몇 번 그리느냐, 그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거지만 각도는 나타낼 수 없어요. 각속도를 이용하면 주파수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각도도 더불어 알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이라고 해서 어떤 소자의 주파수를 스위프했을 때 뭐 1Hz서부터 뭐 2Hz, 10Hz, 100Hz까지 쭉 집어넣었을 때 어떤 주파수에서 입력대 출력의 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주파수 응답이라고 하는데, 주파수 응답 같은데 주파수라고 쓰기도 하지만 오메가라고 쓰기도 합니다. 오늘은 각속도, Angular Velocity 해가지고 각의 속도예요. 우리가 보통 속도 하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걸 속도라고 규정을 했죠. 이렇게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럼 각속도도 마찬가지로 각을 시간으로 나누면 각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속도는 세타, 세타를 각도라고 하고, 이걸 각도, 각도를 시간으로 나누면 각속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각속도는 저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저기서부터 지금 사용하는 각속도 형태로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 변화 과정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보통 각속도를 우리가 이렇게 써요. 오메가. 오메가 이퀄 2파이 F. 그러니까 주파수, 2파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라고 봤을 때 주파수하고 각속도는 상관관계가 있죠. 비례관계가 있죠. 그래서 각속도는 주파수를 대변할 수 있다. 주파수 대신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사용할 때. 그래서 각속도가 이런 형태에서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유도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식에서 이식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고, 그러면 각속도와 주파수와의 관계를 가질 때, 주파수와 관계를 가질 때 2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파이. 2파이가 상수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파이는 보통 3.14로 이해하고 있어요. 보통 초등학교에서 기하를 배울 때 파이라고 하는 게 그 원 둘레를 지름으로 나눴을 때 파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그 파이가 우리가 3.14라고 배웠어요. 3.14. 그러면 2 곱하기 3.14니까 한 6.28 되는데, 6.28을 주파수에 곱하면 각도가 나온다. 그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게 어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요. 하나는 각속도가 이런 형태에서 일반적인 속도의 형태에서 어떻게 2파이 F로 되느냐, 또 하나는 2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냥 6.28을 의미하느냐, 어떤 숫자,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을 의미하느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주파수가 어떤지 우리가 좀 상기 좀 하고 식이 어떻게 이런 형태로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1Hz하고 2Hz 나타내는데, 주파수는 어떻게 규정되냐면 F equal 주기분의 1이에요. 주기. 이건 주기예요. 주기. 주기라고 하는 게 어떤 파형이 예를 들어서 한 사이클을 그린다 이거죠. 어떤 형태로 갔다가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되돌아온다고 해서 이게 한 사이클이 아니고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해서 원점으로 왔을 때까지 요걸 한 주기라고 해요. 그러면 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겠죠. 그렇게 파형이 그려질 때까지의 시간, 그거를 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주파수는 그 주기를 1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1로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가 생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을 1초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주파수라고 하는 게 1초 동안에 그 진동, 주기 파형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그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1초 동안이니까 1초 안에 주기가 몇 개 들어가느냐, 몇 개 들어가느냐를 주파수로 우리가 표현하니까 여기 1초 안에 보니까 하나가 들어가죠. 파형이. 주기 파형이 하나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1Hz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으로 생각하면 F equal 주기가 1초예요. 1초. 이건 우리가 1초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1초라고.
그러면 이거는 1Hz예요.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는 옛날에 전자기파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헤르츠라고 하는 독일 물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를 그 사람 이름으로 차용한 거예요. 헤르츠. 그런 거 보면 독일이 굉장히 강국이죠. 옛날에도 기술 강국. 뭐 오음이나 키르히오프나 헤르츠나 다 독일 사람이죠. 독일이 지금도 산업이 굉장히 강력한데 벌써 그런 기반, 기초기술이라고 하는 게 단단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헤르츠, 1Hz가 되고요. 아래 보시면은 1초 동안에 두 번 사이클을 그리니까 이거는 2Hz예요. 우리가 그림만 보면 금방 아는데 한 주기는 0.5초가 되겠죠. 그래서 F는 0.5초. 그러면 이건 1초라고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1초 안에 몇 개 주기 시간이 들어가느냐 그렇게 따져도 되니까 이거는 2Hz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초 안에 주기 파형이 100개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한 주기는 0.01초죠. 1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주기에 대한 초고, 이거는 1초. 이거는 100Hz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주파수로 하는 건 주기가 짧을수록, 주기 시간이 짧을수록 주파수는 커지죠. 그래서 이게 반비례 관계예요.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주파수는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파수가 100만 헤르츠다. 그럼 주기는 엄청 작겠죠. 10에 마이너스 6승 세크. 그래서 주기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의 관계를 살펴봤어요. 저 식을 우리가 전개하기 위해서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해석의 툴을 얻어내는 건데 우리가 주파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뭐 계속 진행되겠죠. 주파수가 시간에 따라서 펼쳐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회전판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회전판. 회전판을 생각해서 어떤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는데 그때의 어떤 점들이 있겠죠.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그 점들을 시간으로 펼쳐가지고 찍어주면 네. 어떤 교류 파형이 나와요. 그래서 교류 파형을 우리가 회전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회전판으로 생각하면 각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각도. 그래서 회전판 하나를 다 돌았다. 그러면 회전판 하나를 이렇게 다 돌았을 때 360도가 되는 거예요. 360도. 그럼 어떤 사람은 원을 그렸을 때 왜 각도가 360도냐? 거기에 대한 설은 많이 있는데 360도는 나눠주기 편하니까 360도로 옛날에 바벨론이야 사람이 썼다 그러는데 제 생각은 아마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연을 보고 그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거를 뭐 태양으로 따지면 우리가 별자리로 태양의 황도가 예를 들어서 원점을 잡고 돌았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365일 걸리니까 짜투리 5를 빼고 360도로 정한 게 제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라고 추정이 전 되는데 상식적으로 약간 좀 뭐 이런 설이 있다 알아둘 만한 거고요. 그래서 원은 각도로 따지면 지구의 자전을 1일이니까 그거를 1도로 생각해서 1년 365일 원을 360도로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파형을 회전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각도가 연관이 될 수 있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저 식을 전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막연하게 T분의 세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 360도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가 완주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360도를 T 주기 360도 이렇게 했을 때 원사이클을 그리는데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W는 커지니까 각도로 생각하면 커지니까 그 시간 내에 돌아가는 회전수가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각속도를 대충 이거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주기는 아까 우리가 주파수하고 주기와의 관계를 봤을 때 T분의 1이니까 F를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360F가 됐어요. 오메가 이퀄 360F인데 우리가 원래 오메가 이퀄 2파이 F인데 이런 형태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라디안이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이제 기술하게 되는데 라디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삼각함수를 배울 때 우리가 라디안을 배웠는데요. 삼각함수의 각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했어요. 라디안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원이 있을 때 임의의 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R인. 반지름은 라디우스라고 해요. 이 반지름인 R을 어느 기준점에서부터 반지름만큼 거리를 갔을 때 이렇게 반지름만큼 이 반지름만큼 이 원둘레에다가 그 길이를 한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게 R만큼 이렇게 거리가 되겠죠.
반지름만큼 호의 거리를 우리가 측정해 두면 알만큼 호를 그렸을 때 중심각이 나올 거예요. 이게 중심각인데 이렇게 요거 세타래. 여기에 각도가 나오겠죠? 이걸 1 라디안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하고 연관이 되죠. 호를 알만큼 그렸을 때 중심각이 생길 때 그 중심각을 우리가 1 라디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하고 연관이 깊으니까 반지름이 라디우스고 이거를 라디안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원둘레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어요. 이거를 원둘레는 원주라고도 해요. 원주가 기둥 주자가 아니고 둘레 주자니까 원둘레는 2πr이라고 그랬어요. 2πr.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맨 라디안인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원둘레가 이 호, 알만큼 거리가 몇 개 들어가느냐, 몇 개 들어가느냐. 그거는 이 원둘레를 알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워지고 2π가 돼요. 그래서 2π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아, 원둘레는 2파이 라디안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오메가 이걸 360F까지는 이제 전개했어요. 그러면 360도라고 하는 거는 라디안으로 따질 때 2파이가 되잖아요. 2파이. 그래서 오메가 이걸 2파이 F가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코사인 파이 이렇게 썼을 때 파이는 2파이가 360도니까 180도가 되는 거죠. 180도.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사인 파이를 그리면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가 2파이가 되는데 여기가 360도 되는 지점이 되겠죠. 그럼 파이는 진폭이 1인 거를 생각했을 때 1과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1 라디안이 각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360도라고 했죠. 각도로 따지면 360도인데 원은 우리가 라디안으로 바꿨을 때 2파이 라디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파이 라디안으로 나눠주면 이거는 1라디안이 되겠죠. 1라디안은 얼마냐? 그러면 360 나누기 2 곱하기 3.14니까 대충 대략 이게 57점 반올림하고 뭐 해서 3 정도 나와요. 57.3도. 그래서 1라디안은 57.3도다. 아, 여러분이 그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메가 이퀄 2파이 F라고 했을 때 이건 뭐 각도가 안 보인다. 각속도인데 그게 아니고 2파이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죠? 각은 보이죠? 그럼 속도는 주파수에서 우리가 속도를 읽어낼 수 있죠. F는 주기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2파이 주기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쓰면 그러면 주기로 시간으로 나누니까 결국은 각 속도라고 하는 건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전기전자를 할 때 각속도는 여러분들이 마치 양념의 소금처럼 꼭 필요한 거니까 교류를 생각할 때 꼭 써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각속도는 꼭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